사슴이 목마르지 않으면 그냥 저 시원한 안전한 그늘에서 그냥 누워 자는 겁니다.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될수 있는 영성은 세상 부요함에 내 마음이 방치돼서 이미 그 배부름에 빠지지 않도록 채찍질을 하며 한 주간을 살아야 되거든요.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게 다가 아니다. 편안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게 다가 아니라.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난살수 없다. 라는 걸 의식적으로 채찍질해야 되면 내 마음에다 채찍질을 하는 행위를 여러분이 안 하시면 마음은 간사해서 이미 배불러 하고 있습니다.